9,000개국은 급경사를 이룬 화강암지대로 많은 폭포가 이어지는 수려한 경관을 보여줍니다. 9,000개국 일대는 인조의 셋째 아들 인평대군이 아름다운 풍광을 배경으로 별장을 짓고 자신의 호를 따서 이름 지은 송계벼룹이 있던 곳이기도 합니다. 대동문 북쪽에 시단봉이 있으며 제단이 있습니다. 시단봉에서 조망한 동장대와 삼각산이 어우러진 모습이 가히 일품이네요. 이른 봄이면 북한산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노랑제비꽃입니다. 옛날 제비꽃이 필 무렵 식량을 구하기 위해 오랑캐들이 쳐들어왔다고 해서 오랑캐꽃이라고도 부릅니다. 꽃말은 수줍은 사랑이라고 하네요. 동장대는 북한 산성의 최고 지휘관이 사용했다고 전해지며 다른 장대에 비해 가장 중요시 되었다고 합니다. 산성 바깥쪽에 위치한 험준한 칼바위 능선은 북한산 뷰포인트로 많은 사람들이 즐겨 찾는 곳입니다. 좌측 보현봉에서 도봉산까지 이어지는 상마루금의 아름다운 경관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으며 성덕봉에서 용암봉에 이르는 능선에 하얀 성곽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집니다. 산에도 노로귀가 자생합니다. 야산에 자생하는 흰색과 분홍색 노로귀 꽃에 비해 비교적 높은 산에 피는 청색 꽃을 볼 수 있습니다. 산성계곡 중에서도 비경을 간직한 곳이 두 계곡이 만나는 지점인 비석거리인데 이곳에
초성만 덩그러니 남아있던 산 영루가 다시 복원되어 옛 수려한 경관을 보여줍니다. 산 영루는 북한 산성 내 태고사 계곡과 중홍사 계곡이 만나는 자연 암반 위에 세워진 누각으로 산 그림자가 수면 위에 비치는 곳이라 하여 산 영루란 이름을 갖게 되었다고 하네요. 무엇 시인과 묵객들이 시를 읊고 풍류를 즐기며 자주 시회가 열렸던 곳이라고 합니다. 북한동 깽깽이풀이 귀엽고 앙증스런 꽃을 피웠군요. 깽깽이풀은 매자나무과 깽깽이풀 속에 속하는 여러 해살이 초본성 식물입니다. 산골짝 중턱 이하에서 습윤하고 반그늘이 지는 곳을 좋아한답니다. 꽃은 중부지방을 기준으로 3, 4월 초순경에 개화하고 원줄기가 없습니다. 잔뿌리가 많은 원뿌리는 단단하고 땅속 줄기가 옆으로 자라며 땅속 줄기에서 여러 잎이 나옵니다.